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2-2 example 2 들어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너가 ask A to B죠. 요청한다면은 누군가에게 to name 동사원형. 자, name이 동사예요. 자, 이름을 대라고. 자, 세 개의 스포츠를. 자, most likely he or she will be able to. 자, 뭐 대부분 할 것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자, will be able to, will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고요. 자, be able to 뒤에 동사 원형 썼죠. 대답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자, will, is는 easily예요. 쉽게. 자, after all, 빈칸. 자, after all은 결국. 자, nearly는 거의. almost의 뜻이죠. 모든 사람은 every로 시작했으니까 주어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어 아이디어를, 생각을. 자, about, 자, what type of activity, 자, 의문사, 주어는 type of activity, 어떠한 종류의 활동들이 are regarded 수동. 자, regarded는 간주, 자, 간주되는지 고려되는지, as는 또 로서죠, 스포츠로서. 그리고 which, 또 의문사죠. 자, which are 하면 which sports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명사에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자, 어떤 스포츠들이 are not 포함되지 않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법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most of us, most 뒤에 복수명사, 그래서 us, 대부분의 우리들은 생각하는데 복수, 복수동사. 자, 대생략 구조죠 여기. 자,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what sports are, 또 무엇이 스포츠들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자, 여기까지 보면 대부분의 이렇게 제너럴한 정의를 내릴 때 뒤에 항상 뒤통수 때리러 들어오죠, 우리. 그래서 들어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니란 말이겠죠. 자, the line drawn between examples of sports. 자, 라인은 여기서는 선이죠. 자, 그래서 선인데 선을 의역하겠습니다. 선은 뭐냐면 경계. 자, 경계인데 리미트예요. 자, 그냥 들어온 과거분사로 써야 돼요, 어법주의. 자, 어떤 선이냐면 그려진 선이죠. 자, between examples of sports 하면 스포츠와 leisure, 레저와 and play, 놀이에요. 놀이 사이에 그려진 실제 주어는 선이, 경계가 주어. is not always, 항상 clear,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게 주제겠죠, 여기서 topic. 자, 그러나 뒤에 주제. 자, in fact, 사실상, 여기서 빈칸 넣기. However이랑 for example 외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요거를 넣어주고 요거를 다시 뺄 수가 있죠. 자, 사실상, 자, devising a definition, 그래서 동명사 주어겠죠. 자, 고안. 자, 고안하는데 만들어내라 뜻이죠. 자, definition란 말은, definition은 정의란 뜻이요. 정의. 자, 정의를 만들어내는데. 자, 또 어떤 정의냐면 that establish a clear and clear parameter around what type of activity까지 다 또 이렇게 묶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동명사가 일단 주어고 본동사는 should be예요. 자, 근데 정의 어떤 점과 정의냐면 establish, 설립하는. 설립한다는 말은 만들어내는데 분명하고 clear. 자, clean parameter. 자, 깨끗하고 clean parameter를 쓰는 범위. 자, 그러면 명확한 범위를 만들어내는데 around 뒤에 또 전치사 뒤에도 명사가 들어갔죠. 자, what type of activity. 아, 잘못 봤네요. 더 길게 가네. 자, 어떠한 종류의 활동들이 should be included, should be pp. 자, 그리고 excluded까지 또 pp 2번. 이까지가 지금 devising이 주어로 쓰였네요. 여기까지 동사는 is입니다. 그래서 자, devising 동명사 주어 단수 is. 자, 한번 다시 설명 들어가서 아유 기네 짜증나게. 자, 그러면은 고안에 내는데 자, 정의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분명하고 깨끗하고 분명한 범위 내부에 자, 어떠한 종류의 활동이 포함되어지고 배제되는지에 대한 고안은 is relatively 뒤에 형용사 수식. 자, 꽤 어려운데 저 to도가 앞에 나오는 또 형용사 수식해주는 부사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하기 어렵다. 자, 그래서 이 문장, 나 같으면 이 문장은 또 욕먹들지라도 굉장히 꼬여있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로 내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요거 뭐 순서 문제로 내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섞어놓고 문장 배열 문제라든가 영장 문제 이 문장은 꼭 다시 한번 여러 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activities 활동들인데 that are regarded as play today까지도 묶이네요. 그래서 복수 동사죠. 자, 어떤 활동들이냐면 간주되어지는, 여겨지는데 as도 로서죠. 자, 놀이로서 오늘날 여겨지는 활동들이 본동사는 may, gain 아마도 얻었을 것이다. 자, status 지위. 자, 지위인데 어떤 지위냐면 of sports의 지위죠. 그러면 스포츠의 지위를 in the future 미래 나중에 내가 놀이하던 게 스포츠로 포함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시를 들어가는 게 이제 딴 게 들어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자, 원스는 삽입절 한 번은 갖고 놀았는데 배드민턴을 그들의 백야드는 뒷마당에서 가져 놀았어. 자, 그러나 자, this activity는 배드민턴. 자, 배드민턴은 자, was hardly 부정어예요. So was considered 수동으로 썼죠. 그러면 해석상 고려되지 않았다. 자, 수동, 그래서 hardly 때문에 부정어 여기 주의. 거의 고려되지 않았는데 뭐로써? 스포츠로써. 자, since 1922년 이후로 또 그러나 자, 배드민턴은 has been 자, 계속종용법이죠. 있어 왔다. 비동사 해석하셔야 돼요. 계속 있어 왔는데 어디에? 올림픽 스포츠에.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게 어디까지 스포츠고 아닐지는 세월에 따라 틀린 거지. 이게 딱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뒷마당에서 이렇게 툭툭 치는 스포츠가 이게 놀이가 스포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구슬치기가 올림픽에 들어가면은 그것도 스포츠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윗글에 대한 소재를 빈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종목으로서 분류의 가변성.